아, 차장이다는 좀 갑질 같잖아요. 예. 예. 아 직원이다. 예. 예. 옷 입은 게 코디 옷 같진 않았나 봐요. 오빠 옷이. 제가 근데 예전에 조근할 때는 좀 수상하게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예. KBS, 면도도 안 하고 다닐 때도 있고. KBS 다녔었다. 전에.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죠? 형 좀 씻고 다니라고 하시던데. 아니 씻고는 많이 다녔죠. 근데 면도를 안 했을 때가 있고 또 조근했을 때 그 이상한 그러니까 사람이 계절감을 따르면 덜 이상한데 계절과 약간 어긋난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들면 조금 수상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조근을 하면 딴 사람들보다 더 추워요. 새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패딩을 더 일찍 꺼내고 좀 늦게 넣고 그런데 또 이제 데이타임이 되면 수상해 보일 때가 있죠. 더군다나 검정 패딩. 갈까요? 네. 네. 이제 앞에 들려드릴게요. 2, 1. 속보. 오늘 날씨. 올해 들어 가장 더웠다. 서울 32도 곳곳 폭염주의보. 앞으로는 계속 더울 일만 남았다. 여름이.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24일 금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레드벨벳의 빨간 맛 드렸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오늘 올해 들어 가장 더웠다. 서울 32도 곳곳 폭염주의보 라는 뉴스였습니다. 저도 뉴스를 오늘 낮 12시에 했는데요. 날씨 소식이 진짜 끔찍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늘보다 내일은 더 더울 것 같다고 합니다. 내일은 대구랑 포항 이렇게 보니까 34도. 네. 그리고 내일 또 그 K리그 빅매치가 있어요. 포항 대 서울이 포항에서 있는데 엄청 더울 것 같네요. 네. 다행히 한 5시에 하긴 하지만 그래도 덥죠. 자, 어쨌든 한 6, 7월까지는 계속 점점 더 더워진다는 얘기 많이 할 것 같죠. 아, 네. 자, 빨리 9월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울 때 또 독감 걸리는 분도 계세요. 제 옆에 있는 이말년 작가 건강관리 잘하셨으면 좋겠고 자 원래 오늘 이말년 작가님이 올 수 있을까 뭐 이렇게 걱정을 하는 제작진들이 좀 계속 소식을 전해줬는데 다행히 오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듣고 있으면 시간 순삭 아무말 대잔치 풀타임 코너 이말년이 편한 갑을 판단소 하겠습니다.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침소리의 대가 이말년 작가가 판단해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코너 전엔 일상문자를 소개하는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문자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배태는 녹음 시간에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실 수가 있고요. 녹음 일정은 저희 홈페이지에다 띄워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텐 선물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파워풀 X에서 박찬호 크림과 메디핑 세트를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노랑통닭 반올림 피자샵 난닝구다 죄송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노랑통닭 반올림 피자샵 벼룩시장 난닝구닷컴 60개 치킨 기초영어 해커스톡 롯데카드, 메리츠화재 해상보험, 페인트는 제비스코, 렉서스 코리아, 영화 기생충, 삼성화재 다이렉트,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2588 대리운전과 함께합니다. 아유, 음식이 또 잘라놔야 되네. 바쁜 날. 여러분, 오늘은 그 오늘 방송이기 때문에 오늘 녹음해서 바로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지상파 방송의 그 입고 규정이 또 있어서 음식이 지금 초긴장 상태. 여러분, 잘 도와주시고요. 난닝구 광고 바뀌었던데요? 몰라서 들었는데? 어, 맞아요. 이게 난닝, 저게 난닝? 난닝! 뭐해요? 원피스 고르고 있어. 아, 이렇게. 진짜 잘 알아. 이거 그럼 따도 돼? 네. 따고 좀 주세요. 뚜껑만 주세요. 아니, 근데 안 따도 돼. 오늘 안 할 것 같아. 옛날에 아니 그걸 왔다 갔다 해야지. 초등학교 때 이거 잡았 이거 막 모았던 것 같은데, 그죠? 안산 뒤에 뭐가 아니에요. 있지 않았나? 그거 이벤트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 옛날 아니 그거는 좀 다른 거니까. Let's go. 네, 프리선언 가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지파치노의 연기교실님 완주 프로포즈 축제 글쓴이입니다. 진짜 그 축제 담당자께서 SNS 대문에 프로들의 포즈 축제라고 적어두신 걸 보니 좋기도 하고 당황스럽네요. 네, 그러게요. 일이 좀 커졌네요. 완주군에는 뭐 그쪽을 디스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버린 일은 아니니까 예. 양해를 부탁드리고 양해해주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 글을 봤는데 군수님께 프로들의 포즈를 부탁드릴까요? 라고 얘기기도 하시더라고요. 저희야 고맙죠. 하지만 군수님의 앞날은 저희가 보장해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는 대항마로 자세왕 선발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가 저조한데 그 저조한 분들 가운데도 진짜 괴상한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분들한테 저의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세리에 유니폼이 간다? 네, 견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정상적인 자세도 가능하니까 자세왕 선발대회 베텐 인별그램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2님 베디 저 일본에 놀러가요. 가서 자세왕 선발대회 출품사진 찍어오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신동현님 요즘 땡튜브 보면 성재형 관련된 특정 영상에만 특이하게 싫어요 일이 있던데 싫어요 누른 일명이 성재형인가요? 저는 어디에도 예, 저의 흔적을 남긴 적이 없습니다. 에라오겠죠? 예. 에라오는 조금씩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어요. 에라오의 정체나 뭐 이런 것도 밝혀지고 있고 얼마 전엔 그 에라오 편집자 중에 한 명이 저에게 물밑으로 어떤 접촉 시도까지 했습니다. 네. 쫄리고 있다는 얘기죠? 예. 조심하기 바랍니다. 방은혜님, 베리 제 친구 나래 남자친구 생겼대요. 축하해주세요. 6655님, 지금까지 미니마우스가 미키마우스 여동생인 줄 알았는데 커플이라네요. 적군이라니 충격입니다. 네, 이건 다 알고 있었는데 본인만 몰랐던 거죠. 예. 솔로들은 이렇게 모르는 게 많습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저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생활 속에 문득 궁금한 그것을 대충 판단해서 아무 말로 답해드립니다. 만화가 이말년에 말년이 편한 갑을 판단소. 독감에 걸려서 링거투혼을 펼치고 있는 의리맨 웹툰 그리는 인류 스트리머 이말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말년입니다. 네. 독감에 강타당하셔가지고 몸 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네. 어떠신가요? 다 나았습니다. 뭐 다 안 나았으면 못 왔겠죠? 네. 저희 걱정을 많이 하고 네. 네. 오늘 원래 금요일에 제가 좀 미리 녹음한 다음에 쉬려고 했었는데 네. 이렇게 출근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원래 쉬셔야 되는데 저 네? 때문에 좋은 경험이죠. 그런 것도 예. 그렇죠. 그 방송국 놈들의 특징 하나 알려드릴까요? 예. 방송국 놈들은 외부 사람들 특히 예. 이제 섭외를 하거나 뭐 이런 대상들을 항상 미안하게 만듭니다. 아. 예. 그래서 당장은 뭐가 안 돼도 예. 나중에 미안해서 뭐라도 하나 해주겠지. 아. 예. 이게 있어요. 아. 예. 좋은 거 배워갑니다. 예. 아 미안하게 만들어야 되는군요. 여튼 끊임없이 이말년 작가를 미안하게 만들려고 정립을 해놓으려고 합니다. 미안 마일리지. 아 미안해야 네. 되는데 네. 자 아무튼 건강을 좀 회복하셨다니 다행이고요. 예. 네. 개인 방송도 조퇴하시고 결국 휴방도 하고 그러시다면서요 이번 주. 예, 휴방도 하고 막 또 휴방했다가 또 나오기도 하고 뒤죽박죽이었어요 이번 주는. 그래요. 베텐도 어쨌든 베텐은 최대한 이말년 작가께 맞춰드리니까 네. 예. 혹시 뭐가 잘못되면 제가 몸으로 때우면 되잖아요. 심지어 오늘 작가님이 너무 힘들면 안 오셔도 된다고. 그러니까요. 네. 제가 자체적으로 하겠다. 제가 혼자 때우겠다. 이런 포부까지 밝혔습니다. 그럼 혼자 진행하시고 혼자 해결하시나요? 그럼요. 그럼 제 성대모사 하셨어요? 아 가능? 가능? 불가능? 가능? 가능? 불가능? 예. 이거 가능! 예. 웃는 소리도 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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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그렇게는 안 하고. 예. 제가 무슨 안윤상 씨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다른 코너를 진행했겠죠. 네. 아무튼, 제가 혼자 때우려고 대기 중이었다는 거. 굉장히 미안할 뻔 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칫 방심한 사이에 또 미안할 뻔 했네요. 자, 하여튼 건강이 최고입니다, 진짜. 예, 알겠습니다. 예. 요즘 보니까 그 제가 맵을 쇼라는
그 팟캐스트 겸 그 땡튜브에 나가는 예. 또 나오셨더라고 주우민 작가님이랑. 예예. 예. 저 재밌게 봤습니다. 예. 유명한 프로더라고요. 예. 뭐 그 시사 프로에 가까운 초대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국가대표 웹툰 작가로서 두 분이 나가셔가지고. 저 몰랐어요. 그 시사 프로그램인지. 그냥 아무나 부르는 건 줄 알았어요. 아, 뭐 아무나 부를 수도 있지만 화제가 되는 분들을 모시니까. 그래서 막 기대하셨나 봐요. 그 진행자분들이 예. 굉장히 막 뭔가 되게 재밌는 대답을 할 줄 알고 계속 기대하시더라고요. 아, 빵빵 터지겠지 막 이런 느낌. 네. 예능인집처럼. 그래서 그때도 좀 저한테 미안하게 하려고 그러셨나?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아무튼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이제 두 분의 성향을 잘 알고 있고 워낙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저는 재밌었는데 진행자들이 어색해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아... 예. 자, 아무튼 베텐에 네. 계속 와주셨으면 좋겠고 그 9992님 제보합니다. 침착맨이 뚱티 입고 다른 방송 나갔더군요. 왜 그런지 절대 해명해달라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방송에 저희 베텐 뚱티를 입고 나가셨어요. 예. 감사하게도 그 로테이션 중에 하나예요. 뚱티는 이제 예. 아, 착용 로테이션? 레귤러 그 멤버 중에 하나예요. 티셔츠 레귤러 멤버가 한 7장인가 있는데 예. 8장인가? 그게 이제 공정한 그 기회가 주어져요. 그 티셔츠들한테. 소영맘이 그냥 이렇게 개어 놓으신 거를 네. 그냥 위에 있는 순서대로 예, 그렇죠. 그런가요? 얼추 그런 비슷한 느낌이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 옷을 입고 계신 모습에 더 또 좋았고요. 그분들이 뭐라고 안 하시던가요? 뭐라고 하셨어요. 타 그 프로그램 그 하고 입고 왔다고. 돈 좀 쓰라고 그랬어요. 모욕했어요, 베텐을. 아, 베텐을 모욕했어요? 예. 네. 돈 벌면 돈 좀 쓰라고 했어요. 아. 저는 뚱티가 좋아서 입은 건데. 저희를 모욕한 건 아니네요. 아니요, 모욕한 거예요. 모욕했어요? 네. 그래요? 매불쇼에 네. 저희가 또 선전포고를 해야겠네요. 네. 저 재밌게 듣고 있는 방송입니다. 아무튼 자 저희가 좀 많이 입고 다니시게 제공을 해드려야겠네요. 생각해보니까 뚱티는 뭐 100장도 환영입니다. 똑같은 거 입어봤자 마크 저커버드도 아니고 똑같은 거 맨날 똑같은 모이니까 저희가 축구 유니폼 같은 거 축구를 네. 전혀 관심 없어하는 이말년 작가에게 축구 유니폼이 피면 얼마나 홍보 효과가 좋을까. 예, 제가 갖고 있는 축구 유니폼 좀 드려도 됩니까? 아 그럼요. 근데 이거 예. 옷이 그 어깨가 맞을지 모르겠네요. 왜냐면 제가 좀 날씬할 때 입던 거라 맞으실 거예요. 저 그 배디님이 입으시던 거 예. 제가 입으면 목 부분으로 쏙 빠지는 거 아니에요 몸이? 너무 어깨가 넓어서? 그 정도 아니에요. 예, 괜찮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자 가볼게요. 말년이 편한 갑을 판단소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말년 작가가 아주 주관적인 견해로 판단해드리는 코너입니다. 평소에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궁금했던 갑을 사연을 많이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그리고 금요일 게시판에 말머리 갑을 달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개되는 분들 중에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탄수화물을 요즘 잘 안 먹고 있거든요. 발음이 좀... 아, 다이어트 하세요? 예. 아 자음들이 좀 잘 안 되네요. 드세요 그냥. 양해를 부탁드. 예? 그냥 드세요. 안 될 것 같아요. 예. 자 시간 때우기용 코너 속의 코너 유쓸모 발전소. 여러분도 집에 굴러다니는 쓸모없는 물건이 있으시면 말머리 유쓸모 달고 의뢰해 주세요. 쓸모를 찾아드립니다. 사진과 함께 금요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뉴스 하는데 자음을 좀 치명적인 걸 틀려가지고 네. 순간 흠칫했어요. 그 어떤 걸 틀리셨어요? 아, 미군의 한국 주둔 네. 이 문장을 뉴스를 읽는데 미국의 한국 주둔이라고 읽어버려가지고 아. 그 다음에 나온 문장에 미군을 아주 힘줘서 했습니다. 미군! 자음이 이상하게 틀리더라고요. 네, 침략처럼 되어버려요. 그거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본인이 실수했는데 본인이 성질내는 걸로 들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것도 미안하게 하려고 하는 건가? 아, 청취자를 미안하게 한다? 예. 아, 시청자와 청취자에게? 예. 아, 화났으니까 괜히 미안하게. 그런 작전인가요? 아, 그렇군요. 어쨌든 탄수화물을 조금은 섭취해야겠다 생각이 들고. 자, 오늘의 물건은 좀 소개해 주실까요? 자, 사연 읽어드릴게요. 네. 전 여친이
여친 시절에 선물로 줬던 미스트가 있습니다. 예. 건조했던 제 피부를 촉촉하게 감싸주었던 미스트. 하지만 그 미스트를 다 쓰기 전에 우린 헤어졌고 헤어진 지 3개월 만에 미스트를 다 썼습니다. 다 쓴 미스트통을 버리려고 보니 전 여친의 마지막 선물 같기도 해서 못 버리겠네요. 뭔가 유용하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쓸모를 찾아주세요. 아, 미스트통. 그 조그만 무슨 스프레이통이에요? 예. 벌레 잡는 스프레이랑 뭐 다를 바 없이 생겼습니다. 네. 헤어스프레이 느낌. 뿌려볼까요, 한번? 이건 들어있는 거네요? 작가님 건가요? 아, 이건 저희가 이제 이분이 보내신 건 아니고 네. 저희가 같은 거를 들고 온 거죠. 근데 이 소리도 네. 뭔가 칙 하는 그 경박스러운 소리가 아니라 네. 소리 자체가 아예 없네요. 저는 그냥. 미스트 처음 봤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얼굴에 이렇게 하는 거죠, 수분. 이렇게. 그렇죠. 이게 뿌리면 여름 같은데 진짜 시원합니다. 수분 증발할 때까지. 예. 수염에만 뿌리시는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 너무 그렇게 흠뻑 적실 필요는 없는. 한 두 번 뿌리면 되는 거예요. 약간 안개형 분사가 되죠? 복숭아 맛인데요? 향이 좀 있네요. 네. 복숭아 향. 향도 좋고. 요거를 어디다 쓰느냐. 다 썼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은 있지만. 예. 이분 아임소티님은 다 쓴 겁니다. 글쎄요, 이걸 어디다 쓰죠? 이거 점점 그냥 아무거나 막 내는 것 같아요. 그 사연을 그렇죠. 적당히 좀 쓸만한 거를 줘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쓰레기잖아요. 분리수거함에다가 넣으면 되는 쓰레기인데요. 네. 예. 충전할 수도 없고 오냐오냐 하니까 한두 끗도 없네요. 그거 사실 그 페트병이나 네. 저희 지금 마시고 있는 음료 캔 예. 이런 거 다 마신 다음에 이거 어디다 쓰죠? 그러고는 수준이잖아요. 이거는 그 김영만 선생님 아니면은 활용 방법을 모르실 네. 것 같은데 자 채팅창에 기어오르기가 끝이 없어. 네. 이게 바로 청취자 미안하게 만들기인가요? 진짜 뻥아치고 이 사연 보내주신 분 있잖아요. 예. 이거 이 미스트통 엄마가 치우잖아요? 예. 모를걸요? 없어진지도 모를걸요, 진짜로. 까먹죠, 까먹죠. 예. 예. 칼국수 밀대로 쓰자고 하신 분 있고 만두피 밀대로 쓰자. 같은 분 아닌가요? 근육 뭉친 데 푸는 용도로 쓰자. 안 마요. 이거 그리고 그 구멍 송곳으로 구멍 내면 예. 이 안에 가스가 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다 써도? 프레온 가스가 좀 들어있는 걸로. 시험치 나오지 않나요? 저도 그거 해본 지 오래돼가지고. 컴퓨터 청소. 아, 컴퓨터 청소. 아, 일단 송곳으로. 칼로 한번 째서 네. 나오는 일회성 가스로 컴퓨터를 네. 청소해라. 네. 컴퓨터에 먼지. 예. 네. 그거 이렇게 뜯으면 나오는. 팬에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 그거 어마어마한 접착력과 흡착력으로 붙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거의 한 3년 동안 거의 말벌집처럼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집에 애완동물 키우면은 그게 네. 더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그쵸. 글쎄, 그 막 징그러울 정도로. 그 정도면 이런 캔 30개 있어야 된다고 하신 분 있고 진짜 완전 그 묵은 때잖아요. 네. 이건 패스! 패스? 쓸데없다 진짜. 네. 버려라. 제발 버려요. 제발 버려라. 발바닥에 놓고 발로 굴리면 족저근막염 치료에 효과죠. 아, 족저근막염은 뭐예요? 이 발바닥에 약간의 근막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육들이. 예. 예. 거기에 염증? 이제 염증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는데 축구 선수들이 많이 생기죠. 저는 근데 그 예전에 좀 크게 체했을 때 예. 속병이 걸렸을 때 이 손바닥 누르면 아프잖아요. 네. 손 옆에. 네. 근데 발바닥도 뭉칠 때가 있더라고요. 아. 그때는 이것과 거의 흡사한 형태의 그 나무로 된 거. 예. 그 뭐에 쓰는 건지 모르는데 저희 집에 굴러다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괜찮은 게 있어서 그거를 계속 꾹꾹 밟고 있었어요. 시원하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버리려고 내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캔은 아니고 나무 토막이었어요. 예. 예. 이거 아니면은 이거 위에 적당한 거 이쁘죠? 뚜껑. 뚜껑 그 하얀 뚜껑. 밀가루 반죽해서. 네. 예. 콕콕콕 해놓으면 미니 만두피. 아 작은 만두피. 네. 어. 뽑기 그거 하듯이 콕콕 찍으면 네. 그리고 미스트를 제가 아까 처음 써봤는데 네.
많이 쓰면 좀 부담이 좀 있더라고요. 좀 그렇죠. 향도 좀 강하고. 예. 쓰는 느낌 주기. 아, 뿌리지 않으면서? 예. 아, 뿌릴, 쓰는 느낌. 뿌릴 때 항상 그 실수로 과다하게 뿌리고 흠뻑 젖기 때문에. 예. 아,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를 꾸민다는 느낌을 주면서? 더더나 멀리서 보면. 많이 뿌려도 부담 없는. 예. 멀리서 보면, 아, 저 사람은 피부 관리 그루밍족이구나. 예. 이런 느낌도 줄 수 있고. 알게 보여요. 나오든 말든. 그쵸. 딴 사람들은. 예. 플라시보 효과. 그 시내버스 기다리면서 그 앉아서 이렇게 한 번씩 해주는. 아, 셀럽인 척도 하고. 네. 그냥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고. 이렇게 하다가 모기 나타났다. 네. 바꿔서. 아, 그럼 모기 위험용. 모기가 또 자기 잡으려고 하는 줄 알고. 아, 그거 말이 되네요. 모기가 자기를 위협하는 줄 알고. 네. 저거 한 방이면 즉사니까. 가다가 분리수거장이 나온다? 그때 버리면 되겠네. 자, 어머니 눈물 마르실 날이 없다. 근데 이거 뿌리는 척하고 있는데, 예. 그, 잔뜩 건조했던 어떤 분이 달려와서, 그 빌려달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아, 또, 대라고 한 다음에, 또. 또 그러면, 이걸로 이렇게. 그분이, 어,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까지 그, 정색하고 말하면은 할 말은 없고, 그, 분위기에 취해야죠. 같이. 아, 나왔나 보다. 네. 요즘 건 이렇게 느낌이 없어요. 네. 이런 느낌. 아, 침 뱉어주라고. 뿌리는 척 하면서 침으로. 네. 아, 근데 모기에게 할 수 있는 공포탄 효과. 그렇죠. 그 있죠? 위협사격. 첫 발은 그 공포탄이죠. 그렇죠. 그 다음은 진짜. 그렇죠, 그렇죠. 네. 목숨 위험해질 수도 있다. 예. 살생을 방지하는 차원도 있고. 어? 절에다 갖다 놔요. 살생. 어. 살생을 하면 안 되니까. 아, 스님들은 벌레도 안 되나요? 스님용 살충제. 아. 영원히 안 나와. 근데 아~ 뿌리는 느낌은 들어요. 아 모기가 바보냐? 옛날에 있고. 최민수 씨가 그거 하시잖아요. 팔이 오니까 가라. 아 허세로? 네. 절에 모기들 있으면 가라. 아 그렇군요. 자 모기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갈 듯. 감성살충제. 예. 자 스님 얼마 전에 절에 갔는데 팔이 채 있었다고. 아 근데 그건 어떻게 되나요? 스님들이 벌레는 잡아도 되죠? 아니요, 잡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알기로. 물려야 돼요? 그거 해야죠. 안 터지게 적절하게 힘 조절을 해서 탁 기절해서 보내야죠. 아, 톡 때리는 용도다. 다리채로 터트리는 용도가 아니라. 그렇군요. 자, 주지 스님 오열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그것도 관상용 파리채라고. 아, 위협 사격용이다. 채팅창에는 이렇게 휘적휘적해서 가라. 아, 가라. 그렇구나. 전 몰랐습니다, 전 진짜. 자, 저 스프레이 뚜껑 미니 쿠키 만들 때 괜찮을 것 같아. 적절한 사이즈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자, 1부 끝곡으로 에이트의 심장이 없어 듣고 오겠습니다. 작가님 거요? 네. 저거, 그, 비행기 타면 하나씩 주잖아요. 그래요? 네. 근데 전 왜 몰랐죠? 아니야, 비즈니스만 주나? 저 안, 받은 적이 없는데. 비즈니스만 주는 것 같은데요? 화장실에 저 비행기 있어. 많이 탔는데? 화장실에 있어. 아, 가까우셨어요? 화장실에서? 아니, 아니. 비행기 화장실에 하나씩 있다고. 근데 저거 뿌려봤자 금방 더 건조해져요.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로션같이 좀 발라서 오래 남아있는 건 모르겠는데 저거 뿌릴 때만 좋지 뿌린 다음에 금방 증발해버려. 근데 왜 뿌려요? 계속 해줘야 되나? 그럼 계속? 진짜 기분인가?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건가? 어떻게 보면 저것도 그 건조함에 대한 공포탄 효과. 플라시보 효과. 아닌가? 새벽 조깅 하셨어요? 왜 이렇게 얼굴에 물기가 남아있었어요? 너무 많이 뿌려. 너무 많이 뿌려. 그러니까 저거 그 영화 배우들 이렇게 그거 하는 욕. 야, 너 뭐야? 아니야. 작가님 아침이 쓰리. 부었어. 둘이 부었어. 물광이야. 여기 이렇게 다 이렇게 미술이 맺혀있어. 그러니까. 적당해라, 야. 자, 해성제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말년 작가와 함께하는 말년이 편한 가불 판단소.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하셨던 사연을 소개하고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말년 작가가 잘 보시고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거 갈까요? 네. 맹일권 씨입니다.
저는 성이 맹씨라 어렸을 때부터 맹구라는 별명이 디폴트로 따라붙었어요. 지금 33이 됐는데도 별명이 맹구입니다. 저 말고 다른 맹씨들도 다 맹구라는 별명을 한 번쯤 듣고 살았다던데 그렇다면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도 맹씨니까 맹구라는 별명이 생기겠죠? 그럼 판단해 주세요. 맹씨지만 맹구라는 별명 안 붙는 거 가능? 아, 맹유권 씨. 네. 요거는 맹구 지금도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나요? 지금 거의 모르시지 않나요? 저희야 그렇죠. 뭐 맹구를 영구와 맹구를 보면서 컸지만 네. 지금 사실 짱구 친구 맹구가 있어요. 아, 그 맹구 때문에. 네, 그 콧물 많은 애. 근데 짱구도 이제 보면은 사실 그쵸. 꽤 오랜만 하잖아요. 그쵸. 예. 맹일권님의 근데 지금 보니까 맹일권님은 아직 결혼도 안 하셨고 네. 결혼을 할 거란 보장이 없잖아요. 예. 예. 아이를 낳고 예. 그분이 이제 뭐 그 아이가 나중에 이제 놀림을 받으려면 예. 뭐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텐데 예. 그때쯤이면 리셋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긴 한데 오히려 맹구보다는 맹독충이라고 불릴 수도 있어요. 맹독충? 맹수라든가? 맹수. 맹자. 맹자. 네. 아, 여자면 맹자. 공자와 맹자는 워낙 이제 스테디셀러기 때문에. 공맹은 이거는 영원히 쭉 가는 클래식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맹자, 맹구. 맹장염도 있고요. 맹구, 근데 맹구가 뭐가 나쁜지는 모르겠어요. 맹구 저는 귀엽거든요. 김치보다 낫잖아요. 김치는 다 김치였거든요. 그 너무 옛날 아니에요. 그것도 스테디셀러긴 한데. 예. 예. 맹획 얘기하시는 분 있고. 예. 맹덕. 네. 맹시티. 맹류라고 얘기하시는 분 있고. 맹류 있다. 맹류. 예. 그렇군요. 맹모 삼천지교. 그것도 역시 맹자죠. 예. 요거는 맹구라는 별명은 안 붙는 거 가능. 하지만 가능? 맹씨로 붙어있는 어떤 다른 단어는 무조건 붙게끔 돼 있다. 네, 이게 별명 붙이기에 좋은 성이에요, 그죠? 네. 네. 맹. 맹경기. 아, 이게 정말 올 맹경기 함께 하셨다. 네. 맹모닝. 맹경기. 네. 맹모닝. 네. 자, 아무튼 이 정도면 됐죠? 예. 예. 가능. 하지만 다른 별명은 100% 붙는다. 맹으로 만들어진 별명은 피할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누엔진의 맹갱기. 예. 누엔진. 자, 다음요.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희 회사 팀장님이 아무래도 허언증인 것 같습니다. 식사할 때마다 본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마구마구 말씀하시는데요. 본인이 5살 때부터 두발 자전거를 탔다네요. 세발 자전거도 아니고 5살 꼬마가 두발 자전거 타기 가능 불가능? 5살 꼬마가 기차도 타는데 누가요? 부산 가시지 않았어요? 저요? 예. 저 5살 아니었어요. 그때 8살이라니까요. 8살? 예. 5살은 지하철. 7살. 아, 7살 때 예. 지하철. 예. 정리해 드릴게요. 예. 예. 7세 지하철. 예. 2호선. 7세. 예. 교대역에서 잠실까지 예. 왕복. 2호선. 네, 8세 겨울방학. 그러니까 거의 이제 9세 직전이에요. 사실상 거의 9세입니다. 좀 보험을 들었네요. 보험이 아니라 팩트 재정립. 8살이 어떻게 그러냐고 막 뭐라고 하면 사실상 거의 9살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너무 못 믿으시니까. 예. 그 다음에. 겨울방학. 예. 8세 겨울방학. 1학년 겨울방학 때 부산행. 예. 예. 아, 오늘 사연 주시은이 보냈나요? 하신 분 있고. 8살 부산. 네. 8.9세. 해외에는 9살? 해외요? 예. 아, 해외는 25세. 아, 25세. 예. 해외는 저 비행기 자체를 25세에 처음 탔습니다. 이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5살 꼬마가 두발 자전거 보조바퀴 없이. 글쎄요. 이게 왜냐면 배디님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진짜 불가능한 거예요. 왜 제가 기준이죠? 왜냐면 7살 때 2호선 지하철 타셨고 8살 때 이미 기차를 떼셨는데 그런 분이 항상 얼리 어답터이신 분이
불가능하다 하면은 불가능한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제가 몇 살 때 이걸 했다 뭐 이런 거를 명확하게 무슨 제가 기록원도 아니고 네. 제 스스로 인생을 기록하면서 살진 않았어요. 아. 그냥 이제 추리가 가는 거죠. 왜냐면 수영을 7살 때 처음 다녔는데 7살 때부터 바로 지하철 타고 다녔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8살 때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니까 네. 하지만 이 제가 그 보조바퀴 달린 자전거 있잖아요. 사실상 네발 자전거인데 네. 보조바퀴를 이제 떼면 두 발이 되는 거 네. 그걸 타고 다닌 게 몇 살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건 기억이 납니다. 아주 어렸을 때인데 네. 미취학대긴 한데 네. 그 보조바퀴 있는 게 너무 이게 잘 넘어지지도 않고 네. 커브를 돌 때 사실 좀 불편해요. 예. 그게 기억이 나서 이거를 그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좀 올려놨습니다. 아, 땅에 안 닿게 조금 예.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예, 예, 맞아요. 그걸 올려서 사실상 거의 두 발로 타고 다녔던 게 미취학대이기 때문에 다섯 살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은 사실상 두 발로 타실 때가 일곱 살 때네요. 7세 이하. 그거는 뭐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도 되겠네요. 아, 저보고 배복동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일곱 살. 자선창 배복동. 일곱 살 때 두발 자전거를 타고 지하철 그 역에다가 그 파킹을 해놓고 네. 지하철 그 타서 수영하러 가시고 돌아오실 때 또 네. 다시 갈아타서 자전거로 아니, 귀가하시고. 아니, 저는 수영장은 도보로 다녔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 성재발굴단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장군차원 배복동. 장군차원 배복동. 근데 아니, 이게 뭐 불가능할, 저도 막 그러니까 불가능할 것 같은 거 아니에요. 예. 왜냐면 외국에 엄청 근육질의 꼬마애가 있었어요. 예. 근데 막 덤블링 같은 거 하더라고요. 다섯 살인데. 그렇죠. 막 뒤로 막 뒷덤블링도 예. 하고 앞덤블링도 하고 막. 그런 거 보면은 또 두발 자전거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다섯 살 피지컬은 잘 모르긴 했는데, 예. 7세 가능. 저는 7세는 가능. 네. 플러스 2세면 가능이다. 왜냐면 본인이 그 충분히 사실상 두 발 사실상 두 발이었다. 때문에. 예. 그러면은 가능. 7, 가능. 다섯 살 충분히 가능. 아 근데 두 살은 커요 이 나이 때는. 자존심 상하세요? 좀 자존심 상해. 본인의 저보다 기록을 빨리 탔다고 하지. 제게 기네스가 아닌가 싶긴 한데. 가능. 다섯 살 꼬마는 알겠습니다. 가능. 믿어드리세요. 예. 자, 다음 볼까요? 0991님입니다. 제 친한 친구가 이번에 챔스 결승을 보러 갑니다. 어? 그 챔스 그거 어디서 하죠, 근데? 마드리드에서 합니다. 스페인. 아, 스페인에서요? 그 친구가 솔로라 예쁜 여사친 소개해 줄 테니 티켓 저한테 팔라고 했는데도 절대 싫다네요. 그래서 문득 궁금합니다. 챔스 결승 티켓을 아이유와의 1일 데이트권이랑 바꾼다면 맞교환 가능 불가능? 이게 말이 되나요? 티켓을 팔면 본인은 스페인까지 갈 수 비행 티켓까지 네.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요? 아이유 씨 의견은 들어본 게 확인이 된 거죠? 확인이. 당연히 확인됐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하지만 아이유 씨는 이런 데 많이 소환되실 거예요, 아마. 아. 예. 양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일단 그냥 그러면 이제 조건만 생각을 해볼게요. 챔스 결승 티켓. 둘 다 생각해 보지 않은 그런. 둘 다 꿈의 예. 무대인데. 예. 챔스 티켓은 돈 주고도 구하기가 힘든가요? 돈을 엄청 많이 주면 구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막 안표 같죠? 그렇죠. 요즘 안표가 뭐 제가 보기에는 한 적당한 자리가 1,00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그거 그 수강 신청하듯이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딱 먼저 고른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비싸게? 아, 그렇게 팔리는 부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리버풀이랑 토트넘이 결승에 진출했기 때문에 네. 양팀 팬들 서포터들에게 이제 배정된 티켓들이 있고요. 아. 그럼 이제 서포터 자격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죠. 아. 그런 식으로 분할돼 있고 또 자기들끼리 또 내부적으로 돌리는 빼놓은 티켓들도 있을 거고 예. 하여튼 정상적으로 조금 예.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살려고 하면 보면 몇백만 원 돼 있고 1,000만 원 돼 있고 막 그렇습니다. 아... 선수들에게도 좀 배정이 될 거고요.
구단 관계자들에게도 배정이 될 거고. 그러면은 아이유 씨와 1일 데이트권이 훨씬 더 가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이유 씨 행사 네. 뭐 세 곡이든 다섯 곡이든 해서 그 짧은 시간 그 공연하시는 것도 엄청 비싼데. 아 행사비가 훨씬 높다. 나를 위해 시간을 보내는 그 비용이 얼마나 더 비싸겠어요. 가치로 쳐도 네. 일단 챔스 티켓보다 훨씬 비싸다. 그렇죠. 어 그러긴 하네요. 어, 기회비용으로 보면. 네, 기회비용으로. 교환하는 게 무조건 좋죠. 아, 은근히 결론이 쉽게 나오네요. 네. 네. 사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 프라이슬리스한 챔스의 의미, 뭐, 아이유 씨의 의미 이런 걸 떠나서 네. 그냥, 손익 계산서만 봐도 아이유 씨가 일단 기회비용으로라도 훨씬 크네요. 아이유 씨와 1일 데이트권을 바꾼 다음에 그걸 또 챔스 결승 티켓 10장으로 바꿔요. 그 정도 가치가 있다. 네. 가격으로만 다른 봐서? 사람한테 아이유 팬에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군요. 아이유 행사를 챔스에서 하면 어느 정도일까라고 하신 분도 있고 이제 그런 모습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말년 작가라면 저요? 뭘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결혼해서 아이유 씨와 1일 데이트권 쓸 수가 없고요. 챔스 결승 티켓은 사실상 관심이 없다. 제가 돈 내고 안 가고 싶은 외국 가야 돼서. 예. 아 외국 가는 거 귀찮다. 예. 아 그러니까, 티켓이 제공돼도 비행기까지. 그러니까 두 개 두 그 좀 다 곤란하네요 좀 사실. 스페인 여행권 플러스 챔스 티켓까지 해도 그게 더 귀찮다. 그쵸? 알겠습니다. 비행기가 비즈니스다. 그래도 귀찮다. 예. 말을 아끼겠습니다. 더 하면은 모욕이 예. 될 수 있기 때문에. 아, 챔스에 대한? 아유, 챔스는 예. 취향이니까요. 예. 그렇군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집에서 보면 더 좋은 화질로. 훨씬 시원하게 볼 수 있는데. 그쵸. 아 근데 또 챔스는 집에서 보는 게 현장에서 보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는 게 네.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건 괜찮으세요? 그쵸. 예.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나마 낫다? 예. 아, 알겠습니다. 역시 찜장맨식 계산법. 어우 힘드네요. 네. 자 맞교환 불가능? 맞교환 불가능. 오케이. 네. 아니 자, 가능. 가능? 네. 아, 아이유 씨의 그게 훨씬 위다. 네. 알겠습니다. 가치가 높다. 네. 자,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 러블리즈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아이유죠. 왜요? 예? 네. 챔스를 거기 가서 중계하게 해준다. 네. 그러면 가겠습니다. 아... 챔스를 택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보고 온다면 저도 네. 새벽에 그냥. 그러면 이건 어때요? 챔스 결승을 중계하게 해준다. 네. 이거랑 아이유 씨와 데이트를 중계할 수 있게 해준다. 데이트 중계요? 네. 그런 걸 왜 하죠? 그냥 중계하고 싶으신 것 같아서. 아이유의 아이유 씨와 딴 사람이 데이트하고 중계한다고요? 아니 본인이 데이트하면서 본인이 중계. 제 걸 왜 중계해요? 직업병. 아 직업병으로? 예. 아 인방처럼? 예. 라이브로? 예. 그리고 유튜브에 올려. 아 안 됩니다. 중계 미친놈으로 한다고. 후시 녹음해라. 뒤에 사연입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배성재 텐 이말년 작가와 함께하는 말년이 편한 갑을 판단소. 자, 0225님의 가능 불가능 판단을 해볼까요? 룸메이트랑 싸우다가 제가 욕을 너무 많이 한다며 지적을 받았습니다. 욕 좀 작작하래서 알겠다고 한 달 동안 욕 절대 안 한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다음날 게임하다가 져서 바로 욕했네요. 근데 애초에 불가능한 미션 아닌가요? 대한민국의 흔한 남자 사람이 한 달 동안 비속어랑 욕 안 하기 가능 불가능? 0225님이 아니라 그냥 흔한 남자가
한 달 동안 이제 비속어랑 욕 안 하기가 가능 불가능이라고 하는데, 네. 비속어가 정의가 뭐예요? 그냥 뭐 이런 것도 안 돼요? 막이래 이런 것도 안 돼요? 유행어 정도니까요, 그거는. 예. 방송 심의 규정의 비속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컹스 이런 내뱉으셨을 때 PD가 약간 인상 쓴다, 쳐다본다 이런 느낌은 그 선남. 컹스가 뭐죠? 아 해도 돼요? 예? 콩스가 뭐예요? 아, 인터넷 뭐 있어요. 그 유튜버 예. 분이 하는 유행어 같은 거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유행어를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좀 자존심 상한데 무슨 뜻이죠? 사실 모르셔도 추임새인가요? 엄청 뜻 없이? 네. 그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헉스 이런, 아, 이런 헉스 느낌. 처럼? 이런 느낌. 알겠습니다. 무의미하네요. 요구가 안 하기? 근데 저도 해요. 저도 잘 안 하는데 무의식 중에 할 때 있더라고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 달 그래. 동안 욕 안 하기? 욕을 한 달 동안 안 하시진 않잖아요. 하시긴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하죠. 네. 네. 즐겨 하시나요? 혹시? 아니요. 그 카메라 그 불 꺼지면? 아, 오히려? 아, 녹음 그 마이크랑 카메라 꺼졌을 때 욕하는 것을 즐긴다? 네. 아, 그렇지 않아요. 예. 하지만 할 땐 하죠. 욕하고 싶은데 카메라에 불이 들어있으면 눈으로 욕한다? 아 눈으로는 이제 저보고 눈으로 욕 잘한다고 그러는데 예. 저는 눈으로 욕한다기보다 눈으로 이거 거울을 비춰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방금 네가 한 말을 다시 한번 되감게 해봐라. 이런 느낌? 거울을 비춰준다. 아 거울을 예. 그럼 스스로 알아요. 아 이거 내가 잘못 말한 거구나 이런 느낌. 그게 예. 그 거울 모드가 그거죠. 그 벌레 보듯이 보시는 거. 아니 아니에요. 아니 되게 한심하게 되게 한심하게 쳐다보는. 아니에요. 아니요. 마치 저의 친동생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 아. 네. 친동생이 있다면 가상의 그렇죠. 친동생이 예. 있다면. 채팅창에 눈으로 때린 거잖아. 네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베디 사이클롭스 설. 그렇게 되면은 베디님과 저 둘 다 이제 실패네요. 이거는 한 달 동안 비속어랑 욕 안 하기.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예. 저도 힘들 것 같아요. 무의식 중에 하게 되더라고요. 뭐 이런 거죠. 아, 이렇게. 네. 그죠. 그냥. 우리 뜨거워도 그렇죠? 뜨거워도 하게 되잖아요. 잘못 물 잘못 틀었는데 용암이 나올 때 있었으니까. 네. 그건 사실 거기서 욕 말고 아 그냥 이것만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운전할 때 좀 욕을 아 뜨거 땡땡 이건 기본이잖아요. 감탄사처럼 해요. 그렇죠. 하다가 딱 갑자기 쑥 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이씨 그렇죠. 계속 그렇죠. 네. 계속 한 10초 동안에 그렇죠. 아 저 계속 스토리텔링. 혹시 저희 방송국 욕하시는 건가요? 아 스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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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감탄사예요. 저희 방송국을 욕으로 쓰시는 거 아니죠 평소에? 아니요. 그 제가 하는 프로그램 제목인데. 저희 방송국이나 제 프로그램을 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욕 대용으로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자, 어쨌든 상에 이런 스브스라고 이렇게 쓰고잖아요. 자, 욕 대신 스브스 인정 아니죠? 스브스도 욕으로 인정돼요? 그러면? 예? 아니죠. 스브스는 욕 아니잖아요. 스브스는 아니죠. 그죠. 예. 스브스 뉴스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요. 예. 스브스는 아니고요. 그럼 저 운전할 때 그럼 욕 아니었나요? 아니, 지금 욕 대용으로 쓴 거니까, 그거는. 네. 예를 들어서, 막 하다가 화가 나서 이런 배성재. 이러면 누가 봐도 욕, 그건 욕을 대체한 거잖아요. 대용품이잖아요. 네. 네. 옛날에 그런 거 비슷하게 좀 집에서 싸웠던 것 같아요. 나 욕 안 했는데? 그 뭔지 알죠? 잡아떼는 거? 네. 사실상 욕으로 썼는데 그거를. 네. 그렇죠. 자, 이런 배성재 말이 너무 심하지 않나요? 라고 하신 분 있고. 칭찬이죠. 이런 억양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런 배성재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이런 배성재 뭐 이런 배성 어우 배성재 이런 이런 성재 이런 아, 이런 굉장히 욕했네요. 네. 누가 봐도 그것은 욕이네요, 그죠? 네. 예, 거기에 천사라는 말을 넣어도 그건 욕 같네요, 그죠?
성재 천사. 저희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오늘은 그 시간이 없어요. 입고 시킬 시간이 없으니까. 네. 이걸 분량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만년이 편한 갑을 판단소 갑을 판단을 해봤는데 선물을 드려야 되나요? 안 드려도 되나요? 네, 드릴 분들이 없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광고 듣겠습니다. 아, 네. 됐어요. 네. 아, 진짜. 이게 보다 갑자기 생각나네. 아, 나도 갑자기 생각나고. 어렸을 때 하셨어요? 하셨구나. 끝곡소리입니다. 안녕하겠습니다. 5월 24일 금요일 배성재 10 끝곡은 엔시아 밤바람입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오늘 방송 가능 불가능? 오늘 가능. 가능? 응. 가능. 하나 더.